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. 직구족들은 벌써부터 클릭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돈만 받고 물건을 못 받는 등의 피해도 많다고 합니다.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직구를 활용하는 방법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설 한국 글로벌 마케팅 협회 대표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대표님,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, 뭐 소위 불프라고 불리던데 사실 원래는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데 최근에는 뭐 미국인들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만 진행되던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. 요즘에는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. 현재는 이제 전 세계의 쇼핑 문화다.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싸게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이게 얼마나 싼 건가요? 예, 뭐 사실 매년 이슈가 되는 이야기인데요. 예. 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한 50% 정도는 세일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중에서도 뭐 D사의 이제 유명한 네.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작년만 해도 네, 새 것 같은 리퍼 제품을 네. 80% 가까이 할인을 제공하기도 했고요. 네. 또 여성분들께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뭐 명품이라던가 패션 브랜드들도 기본적으로 40에서 60%가량 세일을 진행합니다. 예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D사의 제품을 거론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건 TV 뭐 이런 가전제품이었던 맞아요. 것 같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뭐 TV 이런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뭐 영양제나 건강식품, 아까 말씀하신 뭐 의류, 신발 다양하게 좀 펼쳐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할인율도 크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 한 직구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전 예, 국내 해외 직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예. 뭐 TV라든가 뭐 청소기, 노트북, 카메라 이런 이제 전자나 가전제품이 주를 이뤘었는데요. 네. 현재는 이제 직구도 많이 안정화라고 해야 할까요? 예,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불프 말고도 예, 이용하시면서 뭐 영양제라든가 혹은 뭐 의류, 가방 그리고 심지어 뭐 유아용품과 취미용품까지 점차적으로 품목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니까 이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. 일단은 뭐 관세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부분 세금적인 측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. 예 맞습니다. 뭐 해외 직구가 이제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역시 이제 세금 문제가 네. 있습니다. 예. 이걸 이제 관부가세라고 하는데요. 네. 기본적으로는 $150를 이제 쇼핑몰 결제 금액 기준으로 초과했을 경우에 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이 금액은 이제 대략 결제 금액의 한 20에서 25% 가량이 되고요. 네.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불프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. 네. $200가 되는데 예. $200를 초과했을 경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영양제라든가 뭐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은 또 $150 아까와 똑같이 예, 초과했을 경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직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결제하실 수가 있어서요. 이럴 때는 이제 또 포털에 관세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.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뭐 품목이나 국가에 따른 관부가세 부과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뭐 세금 그리고 또 면세 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면세 한도만 지키면 뭐 품목이나 개수 같은 거는 제한이 따로 없는 건가요?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이게 또 아무래도 민감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예. 품목이라든가 이제 개수에 따른 이제 제한이 예, 생기는데요. 예를 네. 들어서 뭐 흔히들 많이들 직구하시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예. 6개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. 7개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폐기 처리가 되고요. 네네. 예, 그리고 또 뭐 분유라든가 이유식 그리고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 5kg 이건 개수가 아닌 무게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또 통관 시 폐기가 됩니다. 예.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건 뭐 향수 같은 것도 많이 구매들 하시는데 그렇죠. 네. 향수는 또 이제 그 금액과 상관없이 60ml를 초과하게 되면은 예, 통관은 가능하지만 예. 추가로 또 세금을 내야 하고요. 예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, 품목과 제한에 따른 예, 기준을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. 제가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아니면 직구 얘기를 들을 때 이 합산 과세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.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? 예,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한 번 쇼핑몰에서 결제했을 금액 기준으로 제가 뭐 $150, $200 말씀드렸던 건데 예. 이것도 또 비슷한 시기에 두 뭐 같은 국가의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여기서 이걸 구매하고 예. 뭐 오늘은 여기서 신발을 구매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각각 뭐 $100 $80면 이제 합산해서 $2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
이제 합산된 금액 기준으로 만약에 예. 공항에 같은 날 입항을 하게 되면 예, 뭐 그게 만약에 200달러를 초과했다. 네. 이럴 경우에는 합산된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. 아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별 그리고 또 시기별로 예.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날짜에 텀을 두고 주문하시는 네. 것도 예, 필요합니다. 사실 워낙 이제 가전제품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TV 같은 경우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예. 이때 관부가세 계산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할인율이 높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예, 뭐 실제로 그렇긴 한데 이제 블랙프라이 당일 때는 또 이제 이야기가 다른 게요. 예. 아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퍼 제품일 수도 있고 아. 또 혹은 뭐 국내 모 브랜드의 TV 같은 경우도 예. 미국에서 좀 이제 워낙 그 대륙이다 보니까 예. 재고도 많고 해서 예, 뭐 그렇게 구모델이 아닌데 불구하고 예. 상당히 많은 폭의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예, 국내보다 저렴한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이제 그런 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게 워낙 또 관심을 모으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가짜 사이트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예. 예, 이게 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또 악용해서 예. 뭐 영문 쇼핑몰의 방식으로 뭐 SNS라던가 혹은 뭐 쪽지를 통해서 예,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고 또 돈을 횡령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간혹 있습니다. 네. 이런 사이트들은 일단은 뭐 초보 직구자 직구족 분들이라면 가급적 이런 사이트를 아예 피하기 위해서 검증된 네. 쇼핑몰 위주로 직구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아. 그리고 만약 나는 이 사이트에서 꼭 구매를 하고 싶은데 예. 구매 후기가 별로 없다 하시면은 이제 또 뭐 스캠 어드바이저라는 해외 쇼핑몰의 신뢰도를 별도로 측정해주는 아. 사이트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사이트도 괜찮고 물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쓸 때 그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네. 또 이게 일시불보다는 할부가 낫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러게요.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? 아, 예. 할부가 낫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좀 틀린 이야기고요. 아, 예. 예. 해외 직구는 기본적으로 해외 쇼핑몰 저희가 이제 뭐 카드나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할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. 무조건 일시불로 결제가 네. 가능하고요. 다만 요즘 이제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카드사에서 아. 해외 직구로 결제한 제품을 이제 내역을 보내주면 예, 뭐 분할 납부 신청이라고 해서 아. 일종의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곤 합니다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불프 기간에 너무나 뭐 좋은 제품, 명품 고가인데 이건 꼭 이 기회에 사야겠다 싶으시면은 일단 결제를 하고 예. 예,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카드사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것도 아. 좋은 방법입니다. 아. 근데 일단 해외 직구가 해서 구매를 했을 때 이게 해외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이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? 예, 사실 이제 뭐 공정이나 뭐 소비자원에서 이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예.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짜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. 네. 혹은 뭐 미배송이라든가 오배송도 이제 간혹 있곤 한데요. 이럴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카드사에 전화해서 차지백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면 좋습니다. 네. 차지백을 통해서 이제 그 해외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막는 건데요. 아.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좀 피해 액수가 큰다든가 또 뭐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이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한국 글로벌 마케팅 협회 이준설 대표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